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 브루클린 선셋파크 지역의 36번가 N 지하철역에서 방독면을 쓴 용의자가 연기나는 캔을 터뜨린 후 총격을 가해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격으로 인한 부상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5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현재 도주한 상태로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오늘 선셋파크 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학교는 폐쇄됐었습니다. 사고역이 사건 발생 직후 연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에 따라 소방당국과 경찰은 폭발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연기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샘 카르카모는 라디오 방송국 텐텐 윈즈와의 인터뷰에서 문이 열리자 N 열차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맨하탄까지 기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브루클린 남부를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통당국과 경찰서와 협력해 범인을 수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총기 사고 근절을 위해 뉴욕시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임기가 100일 조금 넘은 아담스 시장은 범죄, 특히 지하철에서의 단속을 초기 행정부의 초점으로 삼아 정기적인 순찰을 위해 역과 승강장에 더 많은 경찰관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이미 역 안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